안녕하세요. 별당아씨 TV 아씨입니다. 여기는 충북 옥천군 안남면이라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귀촌하여서 한 3년 전에 이곳에 시골집을 구입하여 개조를 해서 예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이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도 되게 예쁘죠? 지붕은 기아 지붕에다가 외관은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셨고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 하얀색으로 잘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작업실 공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뒤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쪽으로는 흙돌 담이었는데요. 지금은 시멘트와 황토와 돌을 섞어서 이렇게 예쁘게 담을 보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는 다육이들이 되게 예쁘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카페 내부인데요. 위에 석가래를 그대로 잘 살렸고요. 전통 창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되게 평온하고 되게 아름답네요. 네,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방 모습이고요. 네, 뒷뜰로 나가볼게요. 황토 흙담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하셨고, 이쪽은 지금 작업실 공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텃밭 같이 이렇게 뭐를 키우고 계셨고요. 여기 특이하게 우물이, 여기 옛날 전통 우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살려놓으셨고, 장독대도 고추를 저렇게 심어서 키우고 계시네요. 네, 담쟁이 넝쿨 되게 운치 있고 예쁘죠? 우물이 있어요. 시골집 우물이. 와, 우물이 다 있네. 시골, 옛날에 이 집이 완전히 시골 빈집이었었어요. 빈집은 아니고요. 네. 사람이 살고 계셨었죠. 아, 계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집을, 이 집을 구매를 하고 된 거죠. 파신다고 내놓으셔서? 내놓으신 거는 아니었고, 하여튼간에 네. 암암리에 그냥 하다가. 암암리에? 네. 암암리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네. 집을 구입하셔가지고,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카페를 차리시려고 이 집을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구입을 하시고서 카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카페를 차리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작가다 보니까는 작가세요? 갤러리 약간 좀 그걸 찾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저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다가 국산차, 국산 한방차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제 꽃차는 배웠기 때문에 네. 꽃차하고 접목해서 이제 한방차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카페가 된 거예요. 사장님이 저기 예술가시구나. 저 작품이 사장님 작품이세요? 네, 이 아빠 작품이고요. 원래는 정각해요. 네? 정각. 정각? 네, 민사동에서 정각 하다가 저희가 내려온 거예요. 정각이 뭐예요? 서예 글 쓰고 나면은 두인이나 호 같은 걸 찍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하는 정각. 옛날에는 이제 낙관이라고 했는데. 네네네네. 정각으로. 그거 만드시는 예술가시구나. 이 집이 원래 기아 집이었나 봐요. 기아 집이 아니라 흙집 벽돌이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흙집? 네. 처음에는 이제 졌을 때는
흙집이었겠죠. 옛날 흙집. 옛날에 아, 이제 그렇겠죠. 거기다 흙집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씩 개조를 하셨겠죠. 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수리를 하다 보니까는 좀 약간 벽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는 뛰어보니까는 흙집보다는 벽돌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흙집이었는데 네, 이제 네. 보수 하다 보니까 이제 벽돌집이 된다. 벽돌집이 돼서 위에 저기는 골조는 그대로 있는 거였죠? 지금 흙 저기예요. 흙집 골조 예, 그대로 예, 살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뜯어 보니까 구멍 난 데는 다 저기 보수하고 한토로 발라서 옛날에 수수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수수깡으로 다 엮어서 메꿔서 이제 현대식으로 좀 약간 이제 겉에는 한 거죠. 아. 사장님 여기 우이당이 무슨 뜻이에요? 아우 카페 이름이 너무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에다가요. 이는 두이에다가 집당자거든요. 아. 어리석은 두 인간이 사는 집이라고 아. 해가지고 아. 어리석은 두 분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우이당이네요. 카페 이름이 되게 저기 특이하고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쁘게 맞으셨나요?